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식향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요 된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판용 된장이에요. 된장을 가지고 된장 양념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음식에 된장으로 할수 있는 음식에는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요, 시판용 된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양념장을 만드는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명절이 다가와요. 그럼 우리가 음식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일일이 양념할 때마다 모든 걸다 넣는 것보다 양념장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제 영상에 보면 찌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매콤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맛간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게 된장 양념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이 양념장 세 어느 가지만 딱 만들어 놓으면요, 어떤 음식을 하더라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뭐, 저야 여러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할 때마다 양념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넣어 놓고 쓰셔도 되고요. 응? 몇 달씩 쓰셔도 한달 이상씩 뭐 이렇게 두고 먹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절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영상 아래에 보면 V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재료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면 그 V자 체크하시면 안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중요한 된장이에요. 된장 시판용이니까 이게 500g이네요. 500g이면 요거 컵으로 요 컵으로는 두컵 정도 되겠죠. 요거 두개 하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을 제가 이렇게 크게 두 숟가락을 떴어요. 고추장인데, 이 고추장이 집 고추장도 되고, 그 다음에 시판용도 되는데, 뭐, 그거는 뭐, 집집마다 좀 달라요. 근데 고추장이 너무 짬은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이 만약에 안 들어가면요, 이 고춧가루가 고운 고춧가루를 쓰시면 되고요. 고추장을 넣으면 약간 이제, 집에 양념 고춧가루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 제가 어저께 잘라놨는데, 사과 반개 정도요. 그 다음에 무가 들어갑니다. 무가 제 주먹보다 좀 크죠? 요 정도 하고. 생강은 테이블스푼? 좀큰 숟가락을 하나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제가 이거 양파를 갈아서, 저는 양파를 갈아서 이렇게, 양파라고 써있죠? 양파를 갈아서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음식하고 싶을 때 굉장히 쉬워요. 이제 요게 두 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달 음식 하면 이런 거 나오죠. 저는 이걸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다가 뭐 양파 아니면 레몬, 파인애플 이런 갈은 것들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양파. 요거 분량이면 하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기 하고 이제 물도 필요하고요. 이제 마늘이 갈은 마늘 이렇게 필요합니다. 요거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제 된장이지만. 뭐냐면 생선이라든가 고기를 양념을 할수 있어서 미림이 한 100g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거 무랑 사과를 갈았어요. 여기다 양파도 같이 아까 얼린 거지만 여기다 같이 넣었어요. 그래야지 무가 좀잘 갈아져서 여기는 지금 된장을 제가요 이게 한 봉지 500g씩이거든요. 500g입니다. 저는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하니까 양념을 좀 많이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돼지고기도, 돼지주물럭도 이제 우리가 돼지주물럭 그러면 매운 거나 아니면 간장으로 저희가 간을 해서 볶아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된장으로도 할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된장을 넣었어요. 된장을 넣고 얘를 이렇게 볶아줍니다. 된장을 넣는데 얘가 너무 빡빡하잖아. 너무 빡빡하니까 이제 물을 넣어서 네, 조금 넣어볼게요. 물을 넣고 얘를 이렇게 풀어줘요. 풀어서 얘를 좀 졸여줍니다. 근데 집된장 맛을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집된장을 조금 섞으셔도 돼요. 저도 사실은 이게 사는 된장을 별로 안 먹어요. 집된장을 먹는데 집된장이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놓고 있는데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집된장을 좀 넣을게요.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강해서 저는 이렇게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이렇게 팔팔 끓으니까 이때 집된장은 아무래도 덩어리가 많아요. 공적에 사는 된장은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덩어리가 없는데 집된장은 이렇게 덩어리가 있거든요. 덩어리 있는 건 좀 풀어주세요. 여기다가 고추장 있죠. 고추장 제가 두 숟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추장 두 숟가락 같이 넣고 이렇게 고춧가루는 제가 세 숟가락 고추장이나 고춧가루의 맛이 너무 진하지 않게 저는 이제 고기를 볶아 볼게요. 고기를 볶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소고기예요. 소고기를 넣고 된장 양념을 만들면 아주 맛있거든요. 소고기를 제가 이제 갈았어요. 소고기만 이렇게 볶으면 얘가 달라붙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럴 때 물 있죠. 물을 조금만 넣어서 얘를 볶을게요. 그래서 고기가 물을 다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되게 우리가 고기 볶으면 뭘 넣어요? 기름을 넣죠. 식용유가 됐든 뭐 들기름이 됐든 참기름이 됐든 우리가 기름을 넣는데 얘가 이제 고기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기름이 나와요. 이렇게 달달 볶아주겠습니다. 고기는요, 이게 지금요 350g이에요. 고기가 달달 볶아주죠. 원래는 고기를 볶고 된장을 넣고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고기는 냉장고에 있고 된장만 볶은 거거든요. 원래는 고기를 볶고 볶은 고기에다가 된장 넣고 이렇게 양념을 넣어서 볶아야 됩니다. 된장을 볶다 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기를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기를 넣었습니다. 물은 제가 된장 볶을 때 넣었는데 물 양을 조금만 줄여서 해보세요. 왜냐하면 고기에서 볶으면서 또 약간의 물이 나오니까 제가 오늘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간이 약간 이제 양념들이 들어가서 된장보다는 약간 싱겁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참치액을 썼습니다. 저는요 음식할 때 주로 참치액을 많이 써요. 나물 무치고 이럴 때는. 왜냐면 참치액이 얘가 이렇게 비린내도 안 나고 훨씬 좋아요. 나물 무치거나 이럴 때는 그 뭐 우리가 까나리 액젓이니 멸치 액젓 쓰지만 이렇게 나물 무치거나 이럴 때는 참치액을 넣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참치액을 100cc 정도 넣었는데 간을 한번 보면서 더 추가할게요. 볶아서 약간 졸일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졸여줬는데요. 물기를 보세요. 이 정도 물기예요. 저는 여기다가 설탕이나 조청을 물엿 같은 걸 넣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나물을 무쳐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고기를 주물럭을 한다 그러면 양념을 넣고 물엿이나 아니면 뭐 설탕을 넣어서 되는데 이 자체에는 절대로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 넣지 말고 요거 요대로 보관하세요. 요거 이렇게 해서 통에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해도 되고요. 냉장실에 보관해도 되는데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죠. 요 가지고 이제 나물도 무쳐 먹고 하면 돼요. 제가 요 가지고 나물도 한번 무쳐 볼게요. 제가 다 해서 통에 담아 놓은 거예요. 만드는 양념장인데요. 요거를요. 고추를 맛있습니다. 근데 약간 짭짤해요. 약간 짭짤하니까 간을 제가 시금치를 무쳐 볼 건데 간 너무 세지 않게 하세요. 요거 지금 한 단 정도 되거든요. 한 단 정도 되니까 반 숟가락 정도 넣어서 파만 넣으세요. 다른 건 넣을 거 없어요. 양념이 거기다가
깨소금.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집안에 식성에 따라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보물보물 뭉쳐줄게요. 이러면 뭐 양념할 거 없잖아 그냥. 여기 마늘도 다 들어갔죠. 이러면 이제 된장, 이게 된장 시금치 무침이 되는 거죠. 맛있어. 시금치 데칠 때도 너무 푹 데치지 말고 살짝만 데. 그래서 제가 된장 시금치 무침을 해봤어요. 된장이 되게, 시금치가 되게 이제 맛있어요. 이렇게 후딱 할 수 있는 반찬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음식을 쉽게 해봅시다요, 우리.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